네, 안녕하세요. 도구독TV의 고민성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중에 5만 조회수가 넘은 영상이 있어요. 강아지 무는 이유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영상인데 댓글 중에서도 좀 보호자님께 궁금해 하시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조회수 많은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니까 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를 키우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키우나봐요. 그래서 발밑에서 누워있거나 다리 주변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발을 잡고 으르렁하다가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 짚고 물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활동량이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뭔가 활동량이 없고 에너지 소비가 좀 덜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보호자님께서 다리를 흔들어도 아니면 고함을 질러도 또 좋은 리액션이 되고 더 흥분돼서 재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는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멈춰주시고 다른 놀이들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있게 보호자님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어서 바로 산책을 나가주세요. 결국은 활동량이 부족해서니까 보호자님께서 에너지 소비를 충분히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무는 이런 행동들이 점점 줄다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장기 때 이가 간지러워서 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뭐 개껌도 좋고 반려견 입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장난감으로 이런 이 간지러움을 해소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개월수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댓글에 자기 반려견의 개월수까지 이야기해주면 보호자님에게 안성 맞춤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세히 써주시면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강아지랑 놀 때 이 방법을 해봤는데 장난감 놓으면 자기 혼자 장난감 갖고 놀더라고요.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완전 애기라 그런지 참고로 비숑입니다 라고까지 해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보호자님 자기 장난감 혼자 갖고 놀잖아요. 무는 거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나이 때는 이거 하면 이거에 집중하고 저거 하면 저거에 집중하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도 그냥 그대로 끝나면 돼요. 너무 막 심하게 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살짝 던져주고 알아서 놀면 그걸로 끝내시고 그 뒤에 노조워크를 해주세요. 후각활동 놀이를 해줘서 반려견 흥분도도 낮추고 아예 그 전 생각을 그냥 삭제라고 하죠. 그냥 삭제시켜주세요. 두 달 된 친구들은 삭제 금방 돼요. 예. 그리고 방금 전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손발 깨물어서 교육시키려고 영상처럼 장난감으로 놀아주다가 손을 물면 장난감을 놓고 했는데 저희 강아지는 왜 안 놀아주지? 안 하고 혼자 장난감 가지고 잘 노는데 어쩌죠? 놓든 말든 뛰어다니고 난리칩니다. 네, 이 질문도 전 답변과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냅두시고요. 이때 놀아줄 때 굴러가는 곰인가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인형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놓아주시면 더 좋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안 무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 가거나 할 때 쫓아와서 바지가랑이를 물거나 다리를 물거나 할 땐 어떡하나요? 손도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놀아달라고 물길래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앉으면 칭찬해줬더니 이제 손 물고 바로 앉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때는 보호자님 칭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에 더 재미와 흥분감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또 무는 게 또 시작됐고 첫 번째 이제 질문의 답변처럼 보호자님 가만히 있어주신 거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 실내에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좀 액티비티한 일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 때만 놀아주는 보호자님께서 계세요. 왜냐면 무니까 아프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계속 무는 거야. 손은 심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물기 전에 실컷 놀아주세요. 그래서 보호자님 손을 물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살 포메랑 치와 믹스견 2개월 때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고 아직 중성화 안 시킨 암컷인데 주인 무는 게 너무 심해서 매일 손에 상처랑 피 보고 샀는데 그런 것도 교정 가능할까요? 손 앉아 엎드려 훈련까지 되고 기분 좋을 때 꼬리 흔들면서 와서 찌면 어느새 돌변해서 무세요. 아, 이런 경우는 보호자님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혹시 뭐 어렸을 때 뭐 피부병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다리나 허리 목 쪽이 안 좋지 않을까요?
서치에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순전히 학대를 당해서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좀 오랜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손에서 피볼 정도면 그리고 심각한 거예요, 보호자님. 제가 아시는 보호자님 중에서는 정말 물려가지고 요거 병원 가서 신경이 좀 잘못될 뻔한 보호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치하면 반려견도 힘들지만 보호자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빠르게 선택을 해서 교육을 선택해서 좀 행복한 반려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기견 입양 해주신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이렇게 봐가지고 댓글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이번처럼 제작을 해서 항상 이렇게 보호자님과 항상 소통하는 이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할 거예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격성이네. 진짜 공격성이 많고 제가 그동안 공격성을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공격성을 없게 하려면 자율급식을 하라는 글도 있던데 자율급식을 해야 할까요? 보호자님 보통 교육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전문가와 제발 전문가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야 저기 앞을 봐야지. 짜자자자자자자자 바로 마무리다 이제.